네, 이번 깁슨 시리즈 중에서 가장 특이한 F4 기타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6대를 깁슨을 쫙 했는데 뭐 200만 원대 초반에 가성비 좋은 모델부터 리갈 붙어 있는 600만 원대 그렇죠. 모델까지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 중간에 가격대를 갖고 있으면서 아주 독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정말 이뻐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정말 골동품 샵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그죠? 같은 이런 특이한 느낌의 어쿠스틱 기타란 이거를 근데 이거를 과연 427만 원을 지불하고 이 기타를 연주용으로 레코딩용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되게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제 생각에는 미친현상이죠. 사운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사운드가 좋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면 약간 콜렉터용이 아닐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깁슨을 싫어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기타들의 존재들 왜 때문이었잖아요. 자꾸 이런 걸왜막 만들까?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저 왔다 갔다 쓰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그 우리 막 옛날에 팔러바디에 뭐 그렇죠. 막 디자인도 막 마지막 그 마감도 막와 맘대로 울퉁불퉁 그냥 막 해놓은 막 느낌. 엄청 막 칠해놓고 그렇죠. 막 그건 도장 많이 막 없어졌어요, 우들두들 그러면. 하고 그런 건 이제 없기는 한데 그리고 막 소리 막 엄청 그뭐 배음 하나도 없는 소리 있잖아요. 맞아. 여섯 줄 소리가 그냥 퍽퍽 이렇게 알죠. 나오는 기타를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렇게 사실 책정을 그거 해놓으니까 깁슨에 이제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럼 100에서 200 사이면 솔직히 전 이해는 맞아요. 하겠어요. 뭐 이렇게 실험할 수 있겠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기타를 당당하게 출시했다라는 그 사실에. 근데 그런 냄새가 살짝 나는 살짝 기타가 나요. 그이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쨌든 이쁘긴 뭐 이쁩니다. 네. 이 리뷰의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기어를 소개해 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어들한테 우리가 뭐 컬렉터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 점수를 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이렇게 깁슨에 대해서 맨날 불만을 얘기했던 거였는데 요새 그런 게 거의 없어질 만큼 깁슨에서 굉장히 친절한 기조로 요새 악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 그런 냄새가 아직 확인한 건 아닙니다. 얘가 맞아요.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시절의 냄새가 나는 기타가 마지막에 딱 맞아요. 출몰을 하니까 이게 뭔가 약간 어허 요거 봐라. 그죠. 네. 그래서 더 깁슨 이렇게 써 있고요. 가격이 일단 427만 원의 날쿠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네. 근데 오늘 어떤 기타일지 저희가 그만 속속들이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534만 원 건속가에 20% 할인이 적용된 게 427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 100cm 전작 102mm 두께 쿠플렛 뒤뜰에 77mm 두툼한 편이고요. 쉐입은 스몰 쉐입입니다. 탑에 시트가 스프루스탑 올라가 있고 플레임 메이플 바디예요. 메이플.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죠 또. 네, 마호가니 V쉐입의 넥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오픈백 머신 헤드에 빈티지 스타일 머신 헤드라 상당히 멋스럽고요. 너트 너비가 43.8. 요거는 오늘 다 똑같네요. 네. 이 본넛이에요. 얘만 유일하게 본넛입니다.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20 스탠다드 프렛에 629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플로팅 렉탱글 본 브릿지에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트래피즈 네, 떠 있는 브릿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F4. F홀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명호 씨가 아까 이제 뭐 기어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그 튜닝의 안정성이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얘가 유독 떨어지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냥 단지 기타가 작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네. 그러나? 그렇죠. 자, 그러면 무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는 마지막이죠? 가볍긴 가벼워요. 어차피 뭐 저는 두 배냐 한 배냐는 없는데. 88, 네, 88. 80. 많이 가벼운데? 70. 70이야. 나 그거 계속 100g 차이 나. 네. 아, 한 배. 아, 진짜 소소하다. 축하드려요. 아까 그 10g 차이가 뼈 아프겠다. 아, 그 진짜. 아이, 아쉬워. 네, 1.70. 누가 이기셨습니까? 그렇군요. 건우랑 오랜만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트로크 사운드. 네, 스톱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네. 반갑네요. 오랜만에 깁슨 깡통 소리. 어때요? 사운드. 우리가 알던 그때 그 깁슨. 그쵸?
대응 정보 단순 명료하고 엄청 고집 세고 말 잘 안 듣고 근데 매력 있고 와 우리 진짜 그 리갈 허밍버드 리갈이랑 비교하면요 배음이 진짜 천양지차예요. 없어요. 정말 없다고 와 말해. 정말 극과 극의 모든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통틀어서 극과 극에 있는 배음을 없어요. 뭐야 없네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야 거의 네. 블루스 하는 사람, 빈티지 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거의 여섯 줄을 쳐도 줄 네 개밖에 없는 것 같은 소리 나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런 사운드 나냐.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런 기타들 이제 계속 깁슨에서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아니 이게 이런 걸 좋은 소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깁슨의 스타일 어,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미 나도 인생에서 그 정말 요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걸 표현할 정도로 이미 경지에 올랐어. 내공 있는 경지에 올랐어. 그럴 때 이런 사운드를 딱 다뤘을 때 그 오는 그 뭔가 그 여백의 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서는 되게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공에 가닿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쓰면 있잖아요. 거의 영양실조? 그렇죠. 어, 느낌이 되게 강한. 그 견과류만 집어먹는다는 말. 확실히 네. 자기성이 너무 강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네, 맞아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어, 자기 성향이 너무 강한데 단벌신사야 또. 어. 네, 그런 느낌입니다. 띵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뭘 그걸 또 모니터할 이유가 하나 뭔가 어 이거는 진짜 그래도 멋있다 싶은 건 이 당당함. 아 무슨 전통 악기 같은 느낌이 들지 이렇게. 응. 그런 느낌. 전통 악기 같은. 전통 악기 같은 느낌.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자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야, 이거 거의 뭐 가야금으로 아카스케로. 헤비메탈 연주하는 느낌인데. 네, 아카스케로. 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나쁘지 이거 않지 않아요? 예, 아, 그 괜찮아요. 네. 어, 예, 괜찮네요. 네. 어, 수고하셨어요. 매력 터지네요, 진짜. 아, 야, 이건 뭐랄까? 특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괜찮은 기여로 추천을 드리기에는 되게 많은 가치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매력의 어떤 하나의 그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만큼의 돈을 지불할 정도로 이 하나의 매력이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가져가시면 되는 기타예요. 맞습니다. 네, 뭐 출시한 걸 갖고 뭐라 할 건 없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나에게 기타가 100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예일 수도 있겠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깁슨은 깁슨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네.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냥 또 그게 또 나쁘진 않아요. 아니 그럼요. 네.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깁슨만의 고유한 영역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사실. 네. 네. 몇 대 몇? 네. 아니 이거 뭐 멋있긴 멋있거든요. 아 멋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구나. 멋있어서. 네. 네. 전 7.0. 네. 제 7.5를 줄까 하다가 네. 7.0을 줬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기타는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타거든요. 그렇습니다. 에런 애플 보셨어요? 뭐 네. 사장님이 이걸 왜 마지막에 배치시킨지 알겠네요. 우리가 물어뜯을 게 뻔하니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깁슨을 대할 때 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한 게 아닌가. 완충효과. 아, 이 사장님 이거 마지막 그러네. 우리한테 뭐 약간 그래 어차피 니네가 뜯을 그래, 거라면 너네 맘대로 해봐. 마지막에 뜯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에런 애플 같이 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요소가 있는 기타입니다. 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조의 부족함이 있다 그렇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악기의 고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깁슨 6대 정말 즐겁게 같이 리뷰해봤고요. 네. 깁슨의 뭐 야 깁슨이 그래도 깁슨이구나 라는 그런 체념에서부터 와 진짜 너무 좋다라는 네. 정말 깁슨의 새로운 면모까지 좋습니다. 버라이어티한 깁슨 리뷰였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깁슨 기타는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